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아멘. 예수요, 우리 성령집회 치유와 회복에 있는 생명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얼굴 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뭐 큐티에서도 묵상한 본문인데 네, 세상의 위기, 복음의 기회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 포인트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복음의 언어, 이 세상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주를 캐내는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의 이정표, 핵심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묵상이 즐겁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려니 성경이 없었으면 세상 이야기가 될 건데 성경이 있으니까 뭐 이제 떠나니라 이 말이 세상에 있으면 그냥 떠난 거지 근데 이제 떠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거룩한 말처럼 들리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로타리 지나고 라운드바웃 지나고 사거리 지나고 신호 받고 그리고 중간에서 뭐 잠깐 어디에 들릴 수도 있고요. 슈퍼마켓에 아니면 어디에 주유소에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왔어요. 그런 그냥 세상적인 길이고 걸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뭔가 세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 교회 오는데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뭐 교회 오는데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그것을 구별하는 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내 뼈가 정말 썩음을 당한 것 같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이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섞어놔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구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 유명한 그 영성 서적을 많이 쓴 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도 했는데 교정을 가다가 어떤 여학생이 굉장히 뭔가 힘든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네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Well, I'm doing okay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묻는 거죠. Under the circumstances? 예.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 하고 있니? 그 아래서 뭐 하고 있냐고. 그 환경, 처한 환경 가운데서 네가 뭘 하고 있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 너머에 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under the circumstances가 아니라 over the circumstances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환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 같은 조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관계가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좀 뭔가 내게 가로막히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는 믿음도 똑같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under the circumstances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런데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고 내 영혼의 뼈가 떨립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소출을 잘 내지 못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떨궈진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 구름 아래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장마가 나고 지난 바연에 강이 범람했던 것처럼 지하실 다 물차고 그래서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예, over the circumstances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넘어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건 이원론적으로 현실과 신앙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구별해내는 거 맞죠. 그 두 가지는 서로 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엮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뭐 엄청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 부모님들은 공부를 안 했어도 자연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죠? 집안 살림이 재래식 부엌에서 그 다음 끼니 먹을 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그나마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명절은 다가오는데 옷도 하나 사주고 신발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우리 학창시절에 김병구 집사님처럼 간증하듯이 메이커 신발을 못 신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메이커 신발 못 신은 분 여기도 많죠. 근데 어쨌든 부모들이 그런 아쉬움 또 안타까움, 걱정, 근심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가 주는 그 자유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신분열 상태에 있는가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뭔가 도피해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편에, 인민의 아편에 중독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 그것이 고통이든지 아니면 부요하든지 그것과 겹치지 않는다. 그죠? 내가 만약에 성을 하나 사가지고 귀족의 모든 그 복록을 받아가지고 많은 하인들을 누리고 세습해가는, 그래서 정말 몇 대를 이어가도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백과사전이 돼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모든 철학을 다 이해하고 경제적인 그 복잡한 공식들을 내가 귀신같이 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내 마음속에 부요함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은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은, 처음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버렸어요. 너무나 잘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학대하듯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에는 굶어 죽어도 좋아. 우리 자식들은 굶어 죽여도 좋아.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야.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삶의 그 circumstances를 넘어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건강할 때만 기뻐해야 돼요. 예? 점프를 해보니까 1m 뛰네. 나는 기뻐. 나의 발이 사슴과 같아. 이것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 예? 근데 어느 날 뛰어보니까 5cm밖에 안 올라가. 그러니까 갑자기 불행해졌어. 나의 발을 뭐같이? 납같이 무겁게 하시는 하나님 미워. 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리적인 그런 멍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병이 없을 때는 병이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가불에다 써요. 미리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자리를 같은 데다가 두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순다고 그래요. 죽수는 게 뭐예요?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이 죽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세상의 누추함을 같이 섞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알게 하셨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느 예루살렘의 모퉁이를 돌다가, 그것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와 또 그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제일 가난할 때 그들이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던 시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과 그 은혜의 평안과 자유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환경 넘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조합을 해보면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만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개, 그 두 안에 하나는 발을 디디고 서 있고 하나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세상의 위기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오히려 반비례해야 한다는, 예?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단만 놔두고 이 전체 조명 한번 딱 어둡게 해볼래요? 정신을 차리고 계신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는 어두워졌고 여기는 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저기는 세상의 위기고 여기는 복음의 교회예요. 저쪽에는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여기는 믿음과 소망이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불을 꺼버리면 안 되겠죠? 이불도 한번 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어두운 천지죠. 그죠? 어두움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불을 켜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질 때도 이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없다면 세상이 어둡거나 말거나 다 어두움의 천지예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저 불도 켜보세요. 예, 같이 밝아 있으니까 주님의 빛이 내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섞어서 죽을 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움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겹치지 않는 줄 아세요?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홀리하게 사네. 세상에다가 발을 딛고 사야지, 그렇게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비웃죠. 여러분이 기도 조금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말씀 좀 열심히 하니까 너무 빠지지 마. 그쪽으로 가버리면 현실에서 멀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겹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과 동록이 쓸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믿음은 건들지 마세요. 겹치면 안 돼, 그게. 에? 당신 교회 다니더니 갈수록 말만 잘하고 그리고 여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네. 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여러분, 이것은 같이 죽을 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엄청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으면 화가 있을진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두고 믿음이 있는 것들은 이래서 싫어 말하면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세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알게 하겠어? 어떻게 다 알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과 발로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겹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손으로 목사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손으로 어떻게 입증할까요? 손으로. 손으로. 응? 어떻게? 어떻게?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주님은 내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끄집어내서 보이라고요. 응? 너의 대차 대조표로, 네 회사 안에서의 실적으로, 너의 출석부로, 네 성실과 정직으로 보이라고요. 보일 수 없어요.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 구별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죽음과 그리고 죄와 두려움 가운데서 구별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같이 발을 디디고 같이 죽을 수가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있다면요, 믿음이 뭔지가 구별이 안 돼, 내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그게 구별돼 있어. 그래, 두려움 중에서도 내 안에 분명히 구별되는 빛이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을 해요. 이게 죄인된 속성이야. 그래, 내가 못났어.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러다가 나는 때려치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나는 못났어요. 그리고 뭔가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것에 물들지 않는 목소리가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구별된 음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 종 바울아 라고 얘기하시고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책할 일이 없겠어요. 모든 것을 왜 잘했겠어요. 그렇죠? 겨울이 되니까 배가 안 떠요. 아, 내가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이거를 잘 판단했더라면.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서 옥바라지를 하다가 자기가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바울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 아래 우리는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은 상황 밖에 계시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나 상황 딱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네 수준만큼 너무나 작다. 아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벌써 묵상한 말씀이에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란은 자기를 대적하는 극렬 유대인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복음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영의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대적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별되어 있다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또 기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히죠. 야고보와 사도들은 바울이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행하는 일주일간 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약속한 건 목매인 짐승이나 그 다음에 피라든지 우상 제물의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금한다. 그러나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그것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율법주의자가 또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논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영혼과 생명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래도 모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몸은, 육신은 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목을 그들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유전과 조상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과 선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계속했다. 그런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었고 스데반에게 씌운 죄목이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씌운 죄목이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여러분에게 씌우는 죄목입니다. 조상 제사를 얼마나 그렇게 지극하게 해서가 아니고요. 재문해가지고 뭐 과일하고 떡상하고 머리 하나 올려놓는 게 전부이잖아요.
그 이상의 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조상 숭배와 또 조상 제사를 명목으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자꾸 만들려는 것은 시험이죠. 시험이지, 그죠? 네. 그리고 가끔 회사에서도 왜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데 저거 잘 됐어 이번에. 그 교회 다니는 것도 가서 절해봐. 네가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한번 절 한번 해봐. 뭐 그런 거죠. 요즘은 그런 시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모르겠어요. 혹시 또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빌미가 많아졌죠. 예, 성소수자 뭐 이런 거. 네 생각이 뭐야. 교회 다니니까. 예, 그런데 꽉 막혀갖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지. 라고 또 비방하겠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상위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너희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정결례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전 밖에 있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같이 간 거예요. 이방인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벌써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바울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드로비모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의 성전 안에는 이미 이방인을 위한 뜰과 유대인을 위한 뜰이 나눠져 있었고요. 1m 40이나 되는 벽돌 담을 그 가운데 쌓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고령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즉 성소 안,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고 예루살렘을 피로물 드렸던 그 티투스는 한때 그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이나 로마인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그 집착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왜 집착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구별하기 위한 논쟁적인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광기어린 군중들은 불문곡직 바울 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로 즉결 처형하려고 일단 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일 태세였습니다. 그때 로마군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과 또 군사적인 이 안정을 위해서 항상 주둔군들이 배회를 하고 이렇게 경비를 쓰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고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이미 구타를 상당히 당하고 있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해가지고 폭력적인 군중들로부터 떼어놓고 데려가는 거죠. 전에 설교 때 제가 고난주간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안토니오 병영이죠. 그 총독부가 있는 그 병영, 안토니오 병영의 계단이 쭉 있는데 그 계단 위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어내가지고 쇠사슬로 그 아마도 피투성이가 벌써 어느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병사들이 들어가지고 그 병영의 계단 위에다가 세워놓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군중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행전 22장은 부형들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바울이 그 폭도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세상의 위기는 복음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극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복적이고 적대적이고 상처받고
그리고 왜곡된 감정과 생각,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겹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정말 빛과 같은 말씀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게는 심판과도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네?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건 나에게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두려운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고 위로만 받기를 원하세요? 아, 하나님 제가요 그럴만 하잖아요.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열받아 죽겠어요 정말로. 그냥 자폭하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좀 죽어.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아니죠. 네가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그렇게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 밖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 하박국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 위로 올라가. 구름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주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은 가져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렬하다는 확신이고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모함하든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자국만 나가보면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쪽으로 살짝 반발자국만 발을 헛디디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우리 교역자들 마찬가지, 또 교회 리더십들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시험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기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안토니오 병영의 계단에서 층계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간증은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자신에 대해 해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안 되고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명이 안 돼.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너무 느껴져.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아, 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이 자꾸 느껴져. 제가 2018년 그때 11월, 12월 초 코트디부아 아비장에 선교대회 그때 갔을 때 그때 호흡곤란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엄청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그때는 호흡곤란이 좀 심하게 왔는데
제가 따로 고립된 이제 숙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지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나를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참아볼까 힘들었어요. 잠은 잘 수가 없고 숨은 가쁘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뭐 우리 의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앰뷸런스를 불러보든지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누구 얘기한다고 뭐 앰뷸런스가 올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1차적으로 회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회개할 것은 충분히 많으니까. 회개할 것은 충분히 많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좋았던 것은 뭔 줄 아세요? 저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제가 회개를 할 게 있거나 없거나 터치받지 않는 복음이에요.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개를 하면서도 그 회개가 저에 대한 변호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내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왜 아팠지 하고 자책하거나 탄식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복음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내 자신에 대한 위로와 변호가 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층계 위에서 부형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인 바울 자신에 대하여 무한한 위로가 되고 그 자신에 대한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안에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술실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옹호해 주시고 여러분은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위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붙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기를 일부러 내가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기는 피할 수가 없죠. 아픈 거 피할 수가 없고요. 가족과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변호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이원론적으로 갈라져서 사는 방식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냥 가정법을 한 번만 해봅시다. 어느 날 내일 아침쯤 서울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천 개를 쏴가지고 예? 여러분 주로 집 있고 사시는데 어디에 뭐 분당 뭐 어디 해가지고 막 거기가 미사일이 천 개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회사들하고 전부 다 이게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담하게 됐다. 아니면 한국에 지진이 나고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에 테러가 나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이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어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복음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간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필요하라 합니다. 보통 때는 우리 보고 뭐 모순이 있네, 어쩌네, 뭐 너무 뭐 그러지만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위기가 깊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 하지만 말고 말씀을 좀 실천하고 살아내봐. 그런 이야기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계신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제가 엊그제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하죠. 초신자 이번에 세례받으신 분 안 오셨겠죠? 네.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 바로 따끈따끈 세례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뭘 펼까 하다가 새신자니까 좀 어려운 말씀을 하면 부담이 되니까 시편이나 이렇게 좀 요한복음이나 아주 아주 쉽고 편한 말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따끈따끈 세례교인이라 제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만 3주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증도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어드밴스드 코스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도록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함을 인함이라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제 복음을 따끈따끈하게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누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어보면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라고. 아, 저는요 이제 초신자고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스승님 하고 딱 이 선으로 물러날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통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옳거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 속에 놓이지 않는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릴 수 있다. 바울은 영어의 몸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거 하나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응답 찬양은 지금 다 생략하고 있어요. 오늘도 응답 찬양은 생략할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또 그 다음에 짧게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중보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말씀만 붙들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내 삶의 상황을 같이 넣지 않고 따로따로 떼어놓으실 겁니까? 아멘.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예, 같이 놓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 그거 아닌 거예요. 따로 떼어놓으세요. 예, 내 마음속에 어렵거나 뭔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을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 앞에 외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그게 유일한 대답인 줄 압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파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고한 마음으로 혹은 세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 피 묻은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묻은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기억들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놔라. 나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주님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몸에 아픔이 있으면 그곳에다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주님의 손을 얹어서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그 권세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근원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